첫 번째는 나이키 입문용으로 가장 유명한 리액트 인피니티 런플라이 니트 3 추천합니다. 적당히 반발력도 있고 가이드레일이 있어서 흔들림도 잡아주면서 가볍고 착화감 편한 모델입니다. 쿠션도 있고 발목도 잘 잡아줘서 연약한 초보 러너들의 발을 잘 보호해줍니다. 디자인은 그냥 초보 러닝 기본템 같지만 기능으로는 깔 수 없는 러닝화입니다. 가격은 05에서 17만원대지만 백화점 몰 찾아보면 기본색은 10만원대 초반에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좀 이쁜 색들은 크림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나이키 중급으로는 인빈서블 3랑 페가수스 40 추천합니다. 먼저 인빈서블 3는 나이키 최강폼인 주맥스가 낭낭하게 들어가서 푹신한 쿠션감으로 편안한 러닝화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발목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발목에 힘이 붙은 분들 중에 나는 무릎만 지키면 된다 하시는 러너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단점은 힐슬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반다운해서 신기도 합니다. 정가는 20만원 정도고 백화점 몰은 1, 2만원 정도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 감성 돋는 두 가지 색은 조금 더 주고 해외 배송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페가수스 모델은 나이키 러닝화 중에 가장 대중적인 모델입니다. 이름 뒤에 40이 40번째 모델이라는 뜻으로 그만큼 꾸준히 사랑받아온 밸런스 좋은 러닝화입니다. 적당한 반발력과 쿠셔닝이 가볍고 내구성도 좋습니다. 전 모델인 39보다 아치와 발가락 같은 민감한 부위가 더 편해졌습니다. 내가 특별히 무릎이나 발목이 약하지 않다면 바로 사시면 됩니다. 프리미엄 모델은 스우시 로고가 몇 개 더 들어가서 만원 더 비싼데 기능은 같습니다. 나이키 최상위 모델로는 알파플라이 2랑 베이퍼플라이 3가 있습니다. 알파플라이 2는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러닝화입니다. 나이키 최고의 폼인 주맥스에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착화감이 편하면서 캥거루 마냥 뛰어나갈 수 있는 러닝화입니다. 엘리트 선수들도 시합 때 착용하는 최상위 모델로 카본 플레이트와 미드솔의 구조상 반발력이 좋고 보폭도 커지면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호흡이나 발목 근육들의 힘이 받쳐져야 안전하게 신을 수 있는 러닝화로 초보들이 신기에는 발목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매는 크림에서 빡센 색들은 30만원대고 흰색은 70만원대입니다. 들고 뛰어야 할 가격입니다. 베이퍼플라이 3도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나이키 최상위 모델입니다. 가볍고 반발력이 좋아서 기록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러닝화로 힘 좋고 빠르게 달리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하지만 장거리 착용 시 폼이 죽어 반발력과 쿠셔닝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고 천천히 달릴 때 발목에 데미지가 많이 온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작에 비해선 모든 면에서 좋아졌지만 앞에 이유들 때문인진 몰라도 크림에서 20중반에 구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은 40만원대입니다.